공기도 다 맞춰 가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을 때. 자, 확률 분포 페이스는 항상 확률의 합은 0이다. 확률의 합은 0이다. 요거 다 더하면 0이다. 고온 대체의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변수 X가 0보다 클 확률. 이상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거지. 0보다 큰 거는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는 항상 변수가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정해져 있고. 자, 그때 대응되는 확률. 자, 확률은 변수 X가 X일 때 확률이 10분의 X예요. 근데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럼 1일 때는 이게 10분의 1, 2일 때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확률 분포 표만 딱 만들면 평균은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그냥.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 하면 곱하면 다 분모는 10분의 1 되니까 1, 4, 9, 16 요 계산한 게 평균. 자,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 평균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자, 제곱의 평균은 역시 제곱에서 곱하는 거니까 10분의 1. 요 제곱에서 곱하면, 제곱에서 곱하면 전체가 다 세제곱이 되지. 그럼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4세제곱. 자,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 요거는 시그마 K 세제곱이잖아. 시그마 k 세제곱이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요 놈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요게 제곱의 평균. 이제 분산은 조금 전에 구한 요 제곱의 평균,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요게 분산. 이제 여기까지 계산만 하면 10대분이지. 그 다음.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 AX 더하기 B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자, 평균은 X의 평균과 X의 분산과 X의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평균을 구할 때는 A를 똑같이 곱해서 B를 더해줍니다. 분산을 구할 때는 A제곱을 곱해줍니다. A제곱.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에다가 A의 절대값을 이렇게 곱합니다. 이거 공식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요거에 대한 평균이다. 마이너스 4X7에 요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X의 평균 5에다가 X의 분산 4에다가 X의 표준편차 2에다가 평균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7을 더해줍니다. 분산은 요 4제곱을 곱해줍니다. 표준편차는 4,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요렇게 계산만 해줍니다. 이항분포를 따를 때,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 자, 평균은 NP 해준대지.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항분포는 NP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를 때 요런 확률 변수는 평균은 그냥 NP 해주면 되고 분산은 NPQ 요것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N이고 요게 P다. 이게. Q는 5분의 3이 되겠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변수 X가 정규분포 120제곱을 따를 때 정규분포는 평균 분산 이렇게 생각을 했다. X가 130보다는 이상일 확률을 구하셔야 돼. 그럼 이렇게 정규분포에서는 표준화만 시켜버린 것이다. 그지? Z로 바꿔버린 것이. 그럼 Z는 어떻게 바꿔?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주는 게 Z다. 그럼 130에서 평균 100을 빼서 표준편차 20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이 Z가 여기 20이니까 1 되는 거죠. 1 이상이다. 그럼 1 이상일 확률은, 자, 표준 정규분포는 0이지 여기에. 그럼 1 이상은 1이 여기 있잖아. 요 확률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0.5에서 Z가 0에서부터 1까지 요 확률을 빼주면 돼. 그럼 요건 어떻게 안 되냐, 요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표로 준다 했지, 그지? 그거 보고 썼냐, 요거는. 그럼 191.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이 확률을 구하시오. 연소 확률 변수. 1부터 3까지가 정의되어 있네.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1이 돼요. 넓이가.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놈이 1이 돼요. 그래서 K 값이 3분의 1이라고. K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다, 지금. 이제는 1보다 1부터 2까지 확률 구하라. 1이, 3이, 2는 딱 가운데 있는 여기. 요 넓이 구하시오. 자, 이거는 요거를 잘 정리해둬라. 요거는 자주 쓰이니까. 요런 직각삼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딱 가운데 있어. 가운데. 요 길이가 같도록. 그럼 요 작은 거랑 큰 거는 닮은 비가 1대 2다, 그죠? 그럼 넓이 비는 1대 4가 돼. 요 넓이를 S라고 하면 전체 넓이는 4S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3S가 되겠지. 요 넓이는 4분의 3이야. 요 넓이의 4분의 3. 이러지.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 하지만 꼭 중점이 아니어도 관계없어. 예를 들어서 요게 1이고 요 길이가 2라고 해. 그럼 1대 3이잖아. 그럼 넓이 비는 1대 9가 되겠지. 그럼 요게 S면 전체는 9S니까 이건 8S가 돼. 그럼 요 넓이는 전체의 9분의 8. 알겠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 넓이의 4분의 3이야. 빨간 건 넓이. 그럼 요 넓이가 1이고 3분의 2니까 요 넓이는 3분의 1이지. 요쪽 넓이는 3분의 2잖아. 그거의 4분의 3이다. 요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자, 직접,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게 1,3분의 2잖아. 요거는 바로 넓이 구할 수 있고, 요거 직선식을 또 구해줘야 돼, 직선식을. 직선식을 구해가지고, X가 2일 때, 요 높이를 구하면 요게 요 길이가 돼. 또는 요것도 닮은 비가 1대 2니까, 요 길이가 3분의 2면 여기는 그럼 3분의 1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쭉 보고 해라. 무조건 직선식, 이것도 사실은 구할 필요 없지.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2.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찍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확률 변수 X다 해야 돼. 두 번째로 큰 수. 요게 두 번째로 큰 수가 확률 변수 X. 그럼 그 수는 2, 3, 4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큰 수. 1은 될 수 없다, 그제? 1은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없다. 5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자, 고를 때 이제 확률. 두 번째로 큰 수가 2라는 말은 2를 딱 사이에 두고 2보다 작은 쪽과 2보다 큰 쪽에서 하나씩 가져온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하나를 가져오고 2하고 합쳐서 3개가 되는데 두 번째로 큰 수가 2가 돼요. 그런 경우는 요게 한 가지, 요거 세 가지.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중에? 다섯 개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죠. 열 가지 중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2가 두 번째를 될 수 있지만, 이제는 3이 두 번째 수. 그 3이 두 번째 수가 되려면 여기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두 개니까 네 개가 되겠지. 본문은 역시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곱 개니까 이쪽도 그럼 나머지도 세 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이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평균 구하는 거랑 분산 구하는 요거는 이제 선생님 이제 생각할게.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이제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평균 분산은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193.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게 3이란 말. 이게 3이란 말은 x의 평균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뺐더니 3이 되더라. 자, 이 식에서 x에 대한 평균은 2가 된다는 거죠. 이게 4라는 말은 x에 대한 분산에다가 2제곱을 곱했더니, 제곱이야, 분산일 때는. 제곱을 곱했더니 이게 4가 됐어. 자, 그래서 분산이 1이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네.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자, 분산은 1. 우리가 구하는 게 제곱의 평균. 자, 평균의 제곱을 하면 4가 된다. 자, 그래서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건 항상 분산에서 구한다는 거 잘 기억해라. 자꾸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곱의 평균이 나오면 그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서 구하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0일 확률이 32다. 자, 이항분포에서는 뭐가 확률 변수라 했냐? 다섯 번 시행했을 적에 확률이 p인 사건이 나오는 횟수가 그 그럼 다섯 번 시행했는데 횟수가 0회. 요 사건이 P인 것이 한 번도 안 나왔지. 그럼 계속 무슨 사건이 나왔다는 거야? 그것이 아닌 사건. 자, Q가 연속으로 다섯 번 나왔다. 어떤 사건이 확률이, 나올 확률이 P인데, 다섯 번 중에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P가 돼. 그런데 변수 X가 0회 나왔다. 0회.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요 사건 P인 사건. 그러면 다섯 번 다 뭐가 나왔다는 거냐면, 그것이 아닌 사건. 즉, Q가 나왔다. 그래서 Q를 5승을 했더니 그게 32분의 1이 돼서, 요 Q라는 게 2분의 1이 돼. 그럼 P도 2분의 1이 돼. 자, VX와.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다섯 번 중에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 돼. 자, 거기서 분산 구하셨기 때문에 N, P, Q 이렇게 돼요.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죠.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8이고 분산은 4죠. X가 요러할 확률. 자, X는 요거다, 그래? X가 요러할 확률이라는 것은 Z가 여기서 평균을 빼면 2. 2 표준 편차를 나누면 4. 4분의 2니까 0.5가 돼. 요 확률이라. 자, Y는 요걸 따른다, 그래? Y가 K보다 이상이란 말은 K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눈 거 요거 이상이다. 자, 그럼 봐.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아.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아. 요것도 시험 잘 되는 거네. 이 두 개의 확률이 같은 바. 요 확률은 요렇게 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지. 0이니까 0.5는 여기 있잖아. 0.5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이야. 이 넓이가 바로 이 좌변이야. 그럼 우변은 뭐보다 크거나 같던데 그게 초록색 넓이하고 같아야 돼.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게 초록색 넓이랑 같아야 돼. 그럼 그거는 여기 있겠네. 요렇게 돼야 되겠네. 요게 마이너스 0.5인 여기. 그러면 서로 대칭이니까 빨간 넓이랑 초록색 넓이는 같게 돼.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0.5.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K값 구하시오. 그렇죠? 요거 두 개는 부호가 반대라 해야 되지? 대칭되도록. 그래야 이거 왼쪽이랑 이거 오른쪽이랑 넓이가 같게 된다.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통화량은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통화량을 확률변수 X다.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을 확률 변수 X라면, 요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C보다, 요렇게 된다 했다죠. 이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이, 즉, X가 2시간, 즉, 12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위에는 단위가 분이니까 12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요거는 표준화식이면, 자, 12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에서 15를 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돼. 자, 요렇게 되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2는 이쪽 편에 있다, 그죠? 그거 이상. 요 확률은 0.5. 이 반이 0.5니까 항상. 0.5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에서부터 2까지 확률과 같겠지. 요거는 표에서 준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를 계산. 97.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이것을 따르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그럼 X가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이 30이란 말은 NP가 30이다 이 말이죠. NP 요게 30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N은 180이 됩니다. N은 180. NP가 30이다 했기 때문에 N은 180이다. N이 180이다, 이제. 이게 180이야. 자,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180에 6분의 1. 이렇게. 이때 무슨 확률을 구하라 했냐면, 자, 12분의 180이니까 N 대신 180. 6, 2, 12, 6, 3, 18 하면 이게 15네, 이제. 15 이상. Z가. X가 지금 요것은 요거 6분의 180은 30. 자,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면 다시 고 X는 정규분포도 따르지. 이항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도 따릅니다. 자, NP하면 여기 30. 자, 30에다가 Q, 즉 6분의 1이니까 Q는 6분의 5, 여기 5제곱. 요렇게 된 정규분포도 따릅니다. 그럼 X가 이렇게 될 확률은, 자, 표준화식이면 15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5, 5를 나누면 마이너스 3, Z가 자, 30에서 빼버리면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부터 0일 확률은 0에서부터 3까지일 고 확률을 구해줍니다. 98. 0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 자, 0부터 2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승리겠어, 요게. 2-X는 2 플러스 X다. 이제는 요 정도는 알겠지. X 이꼴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지, 이게. 2에서 X를 뺏는 거랑 2에서 X를 뒤집는 게 같다. 이 말은 X 이꼴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지금 요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평균이 2다 이 말.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평균이 2다. 자, 정의되기를 0에서부터 요 4까지만 정의된다 했지. 정의되기를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럼 0부터 4까지 요 넓이가 현재 1이 되겠지.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6분의 1이다. 0부터 1은 그럼 요 가운데 여기 있는 요 1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여기 6분의 1이라고 되겠지. 그럼 요쪽 넓이는 6분의 5가 되겠지. 6분의 2가 되겠지. 요쪽 넓이는 6분의 2가 되겠지. 요게 0.5니까 반이니까. 자, 뭘 구하라 했냐면 2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2부터 3까지. 그럼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으니까 요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 확률은 이쪽 확률이랑 같겠지. 그래서 6분의 2니까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요 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99, 200. 둘다 정해야 돼.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있다.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플러스 2만큼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가고, 던져서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을 갔다. 두 사이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두 칸,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던질 때마다. 세번 던진 후, 세번 던진 후,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나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럼 세번 던지면 몽땅 2가 다 나올 수도 있죠. 몽땅 2만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죠. 2가 두 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한 번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봐. 2가 한 번이고 마이너스 1이 두 번이 나올 수도 있죠. 몽땅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죠. 출발은 원점에서 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요만큼 계속 움직이는 2, 2, 2 가면 또 바둑돌이 놓인 점의 좌표가 6이 되니까 그럼 요렇게 될때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것은 계속 홀수가 연속으로 3번 나온 거예요. 두 사이를 던졌는데 홀수 한번 던질 때 홀수일 확률은 2분의 1이지 계속 홀수가 나왔다는 뜻은 8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짝수가 나왔다는 말이지 역시 8분의 1이에요. 요거는 0이 될 때는 3번 중에 1번이 짝수가 나와요. 3번 중에 1번이 짝수가 나와요.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1번. 자, 그렇지 않은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3이지. 남아있는 확률이 8분의 3이 되면 전체가 1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표만 만들어지면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제 계산하면 되지.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내용을 읽고, 변수가 정확하게 요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이해를 확실히 해야 돼. 요 문제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주고, 확률 변수가 요렇다라는 거, 그게 정확하게 찾아져야 돼.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계산이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0번 어렵대. 어려우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봐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히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해서 복잡해서 문장이 막 길고 이렇게. 일단 이거는 문제가 2단으로 돼.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박동수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박동수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네 그 박동수가 60회 이하이면 서맥이라고 하고 분당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은 뭘 다루고 있는 거야? 몇 회 몇 회 하는 거야? 심장박동수를 다루고 있다 그지? 휴식기 심장 박동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X가 60회 이하면 서맥이고 X가 100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맥, 빈맥이 뭔지를 알았다. 그 다음 내가 뭘 확률 변수를 한다 하는 것도 정했다. 그래? 어느 대학교 건강검진에서 학생들의 휴직기 심장 박동수, 요건 아까 우리 확률 변수 X를 했잖아. 그 X는, 휴직기 심장 박동수를 X를 했을 때, 그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 되는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휴직기 심장 박동수에 대한 분포가 이제 나와 있다. 됐지? 그래서 이제 끝나서 휴직기 심장 박동수에 대한 분포까지 설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는 분포를 이루는 이 변수는 60 이하이면 그거를 서맥이라고 하고 100 이상이면 그거를 빈맥이라 한다까지 나와야 되죠.
조사 대상 학생 600명 중에, 건강검진 결과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해요. Y.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를 Y라고 해요. 몇 명 중에? 600명 중에 그 분류된 학생 수를 Y라고 해요. 그럼 찾는 게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 Y가 12명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 Y가 1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건 우익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식이 처음에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어렵게 보여요. 나중에 완전히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우익하고 2단으로 뭐가 막 나타나요. 자, 정리한다. 지금 600명 중에 무슨 학생을 골라내느냐 하면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을 찾아내는 거예요.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그럼 이 대학교는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될 확률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라는 것은 심장박동수 X가 심장박동수가 60 이하이거나 또는 심장박동수가 100 이상이면 그 학생은 요런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을 요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확률 구한다. Z가 자, 60이면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 또는 Z가 자, 100이니까 평균을 빼면 20이니까 표준 편차를 나누면 이렇게. 즉, 요 확률은 이렇게 된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2하고 2를 기준으로 요 넓이를 묻는 거예요. 요 넓이가 바로 확률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가 0.48이네요. 요게 0.48이네요. 두 개를 합치면 0.96이 되겠지. 0.96이 되면 요 확률은 0.04가 되겠죠. 즉 4%란 말이에요. 4%.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네, 이제. 그 비정상인 맥박을 갖는 사람이 확률이 한 4%쯤 된다는 거죠. 이제 6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600명. 600명을 계속 조사한다. 그럼 이 사람이 요런 위에 있는 요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4%의 확률로 소맥 또는 빈맥을 가진 사람들이 쭉 있겠지. 그러면 이 y는 무슨 분포를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 몇번 시행하는지. 600번 시행하는. 한번 시행할 때마다의 확률이 100분의 4다. 100분의 4. 수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를 y라고 하면 y는 600명을 하면 그 확률이 100분의 4인 확률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건 다시 정규분포를 따라 NP 해주면 6이니까 6, 4, 24가 됩니다. NP 그럼 24에다가 NP Q니까 100분의 96을 곱한다. 그죠? 여기다 100분의 96 이렇게, 요게 이제 분산이지. 분산. 자, 항상 분산은 요런 문제 풀다 보면 대부분은 뭐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럼 이것도 제곱수니까 분모는 제곱되어 있네. 그럼 24 곱하기 96이 뭐 제곱이 되는가 대충 찾아야 돼. 96은 4 곱하기 4, 2, 8, 4, 4, 16. 24제곱 4제곱이니까 48제곱이지. 100분의 48. 100분의 48이니까 4.8제곱. 이게 4.8제곱. 미리 그래, 그렇게 제곱수가 된다, 그런 생각하고 하면, 계산하기 쉬워. Y는 이런 분포를. 자, 이제, Y가 12보다 요렇게 될 확률은, 표준화 시키면, 자, 빼면 마이너스 12. 빼면 마이너스 10인데, 표준 편차 4.8로 나눠준다. 그럼 48분의 120. Y는 4, 4, 2, 8. 4, 32.
여기 12, 65, 30, 2.5인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보다 작으면 되니까, 여기 0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2.5. 요 확률이, 여기 그럼, 2.5니까 여기 0부터 2.5가 나와요. 0부터 2.5가 0.49란 말이야. 요게 0.49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0.01이란 말이지. 됐나? 요 확률은 0.01이야. 즉, 600명의 학생을 한 명 할 때마다 빈맥 또는 서맥일 고 확률이 이제 0.01이야. 요렇게 될 확률이. 그 내가 600명을 조사했다. 600명. 곱하기 확률이 0.01. 그래서 확률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구하라는 거 확률이 그 답은 0.01 요게 다. 자, 다시 정리할게. 그냥 복잡한 것 같아. 복잡한 거 나중에 자기가 잘 정리해가 정리만 되면 안 복잡해. 정리만 돼. 근데 지금 그냥 막 듣고 있으면 복잡한 거. 자, 문제 다시 읽게.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회 이하이면 서맥,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맥 또는 빈맥이 되는 게 어떤 거라는 거 알았다, 그지? 요렇게 되면 서맥 또는 빈맥이야. 그럼 심장 박동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그 박동수는 요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심장 박동수를 X를 하면 X는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10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 근데 요 분포를 알았으니까 서맥 또는 빈맥일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되면 서맥 또는 빈맥이기 때문에 요렇게 될 확률과 요렇게 될 확률을 표준화식에서 구했더니 그게 0.04. 0.04. 그럼 이제 이 학교 학생들은 한 명을 딱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서맥 또는 빈맥일 확률이 한 명 한 명마다 다 0.4인 거지. 모두 다 0.4야. 그럼 0.4인 그런 시행을 600번 계속 반복하는 거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 수를 다시 확률 변수 y다 이렇게 두면 y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600명을 600번을 시행해. 600명을 조사해. 그때 한 학생마다 이렇게 될 확률이 100분의 4가 돼. 정규분포도 따르더라, 그제? NP, NP표.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분류되는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요 Y가 12보다 작을 확률을 찾는 거예요. 12보다 작을 확률을 찾는 거예요. 이제 표준화 시켰더니 요렇게 돼요. 자, 요 확률은 이제 요렇게 해서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죠. 자,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모집단과 표본. 우리 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이 확통 시험을 쳐놨어요. 뭐 한 몇 명,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쳐놔서 시험. 전체가 시험을 쳐놔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학교는 도대체 점수가 어떻게 되나 이걸 알아보려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하면 물론 알아볼 수 있어요. 300명 전체를 다 조사를 물론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학생들 중에, 그냥 임의로 한 50명 정도. 한 50명 정도를 요렇게 뽑아서 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평균이 70점이 나왔어요. 아니지. 평균이 어떻게 70점이. 평균이 한 45점. 학통 평균은 45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평균을 내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 그지? 이 학교는, 대충 평균 한 45점쯤 되겠네, 이렇게 짐작할 거 아니야. 요, 한 50명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45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학교 평균도 대충 한 45점 근처겠네,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러지? 이때 이 50명 있죠, 50명. 이 50명을 우리는 표본이라는 거예요, 표본. 알겠지?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울 때는
표본을 가지고 알아보면, 표본을. 이재명 지지도를 전 국민마다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못하자. 그래서 한 1000명 중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지지도를 조사한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발표합니다. 이때 이 300명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집단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요 지금 아, 요 전 시간까지 배웠던 거, 확률 분포까지 해서 배웠던 거는 다 뭘 다루냐면 모집단을 다룬 거예요. 모집단에서 이 변수를 다룬 거예요. 모집단에 있는 이 변수의 평균, 분산 이런 것들 모집단에 대한 값들을 다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모집단을 다루는 게 아니고 표본에 대해서 합니다. 표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 모집단이 있다. 모집단. 자, 이 모집단은 많지 있다. 모집단은 많아. 그래서 세 명이 모집단 이런 건 의미가 없지. 그치? 그런 건 그냥 조사하면 되지. 표본을 끄집어낼 뭐, 필요도 없지. 모집단은 일단 많이 있다 생각해. 예를 우리 학교 전체 학생, 2학년 전체 학생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이 모집단에 있는 어떤 값은 뭐 수학 점수는 점수 어떤 이런 값들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죠? 이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값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50개를 빼냈지만 여기서 적당한 N개를 뽑는다. N개. N개를 뽑으면 이 N개가 조그만한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때 이 n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크기. 이 표본의 크기다 이렇게. 그래.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끄집어내. 자, 끄집어낼 때 표본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생각해. 내가 예를 들어서 50명을 너 학교에서 50명을 내가 뽑을 거야. 자, 한 명 뽑았다. 뭐 필요한 자료를 하고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야. 또 막 섞어서 또 임의로 한 명을 싹 뽑는 거야.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막 뽑힐 수 있어요. 같은 사람. 요렇게 뽑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 해요. 복원.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뽑은 사람은 다시 이제 다시 안 뽑을 거예요. 그러면 제외하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찾는 이 추출 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원으로 할게요. 복원으로. 복원으로 할게요. 크기가 n인 표본을 하나 만들었다. 복원이기 때문에 또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겠지? 자, 또 크기가 n인 표본을 또 하나 이렇게 냈어. 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렇게 하나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본들을 계속 끄집어내봐. 이렇게. 계속 끄집어낼 수 있지.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현재는 4개밖에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그치? 만들고 나면 요 평균을 구해봐. 평균을. 요거의 평균을 구할 거야. 요거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 평균을 구하면 요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평균이라는 뜻으로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부르.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부르. 요 평균. 그럼 이것도 평균을 낼 거야. 요 평균을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그 표본 평균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같겠나 다르겠나? 당연히 다르지. 이거하고 이거의 평균을 내면 같겠나 다르겠나? 당연히 다 다르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제 일반적으로 다 다를 거야. 그러면 표본을 끄집어낼 때마다 끄집어낼 때마다 그 표본의 평균은 계속 변하지. 그 표본 평균을 지금부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표본 평균. 모집단은 그냥 원 값이야, 원래 값. 그거를 X라 했다,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EX, VX 이렇게 했다. 그 X다, EX. 이 X 바 하는 거는 평균이야, 평균. 그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데? N개를 끄집어 냈으니까 요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에 한 그 값을 평균이라는 거야. 그럼 이 표본 평균들이 이거 다르지, 이것도 다 다를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이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또 다 다를 거야. 이게 다 다를 거야, 그제? 자, 이제 이 표본에서는 지금부터 변수가 뭘로 바뀌더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냐. 변수가
이 표본 평균이 지금부터 요 우리 x를 사용했듯이 이제는 x바이 요게 이제 지금부터 변수예요. 아까까지는 계속 x에 대한 걸 다뤘죠. 그래서 평균도 ex였죠. vx 이렇게 했잖아. 지금부터는 ex바, vx바, 시그마 x바 다 이렇게 x바를 변수로 다뤘죠. 자 이제 뭐만 딱 구분하면 되느냐면 이 표본 문제에서는 변수가 표본 평균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 그것만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풀이는 어떻게 하는데요? 당연히 똑같이 변수만 바뀌어집니다. 그럼 그 변수가 바뀔 때 무슨 상황이 바뀌는가 그는 그것만 하면 그럼 끝이야. 끝. 그것만 하면 끝이야. 자 모집단이 요런 분포를 이루어. 모집단이. 모집단이 요런 분포를 이루면, 크기가 n인 표본들의 평균이 이루는 분포야. 봐, 다 다르다 했잖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한 뭐 평균도 있을 거고, 요런 놈들에 대한 표준편차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떤 분포를 이룰 거다. 그럼 x는 어떤 분포 있는데, x는 요런 분포 이룬다 했잖아.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이룬다 했지. 크기가 n인 표본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평균을 낸 거야. 그 평균을 낸 이 수들은 어떤 분포를 이루냐면 이 x바가 나타내는 분포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라. 자,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더라고. 이게 다, 이 평균들은 다 다를 거 아이가, 그지? 요것들을 모두 평균을 낸 거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더하기, 더한 개수만큼 쭉 나눈 그게 평균이다. 평균을 구해보면, 그게 모평균하고 똑같은 거야. 자, 요런 놈들에 대한, 요것들에 대한 분산을 구했더니, 그 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지, 나누기 n, 요렇게 바뀌더라. 자, 이제,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 내가 x를 다룰 때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내가 x바를 다룰 거야 지금부터. x바들에 대한 걸 다룰 때는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인 그 m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분산이 이렇게 바뀌더라. 분산. 이래라. 그럼 내가 x를 가지고 놀 때는 표준화를 어떻게 시켜? x에다가 요 x의 평균은 m이야. m.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야. 그지? 근데 내가 이 x바를 다룰 때는 표준화를 시킬 때, x바에 대해서, x바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 있지. 그, 이거의 평균은 그대로 m, 똑같은 거 빼면 돼. 대신에 표준편차가 시그마가 아니고,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돼. 요 표준편차 부분이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러면 끝. 그러면 똑같이 계산하면 돼, 지금. 자, 다음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자, 뭐 어떤 각들 조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일부분만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 요거 파일을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전수조사하면 되나 안 되나? 공장에서 만드는 거 다 먹으면 되겠나?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한 몇 개만 정도 먹어보고 맛있나 안 맛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근데 어떤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전수조사.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대. 전수조사를 해야 될지 표본조사를 해야 될지. 자, A 고등학교 학생들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 사람이 뭐 어디 폐가 안 좋나 안 좋나 이걸 검사를 했어요. 그거 몇 명만 하면 되겠나? 그럼 전체 다 해야 되겠나? 당연히 다 해야지. 당연하지, 그지? 그 학생이 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몇 명만 또 해보고 얼마만큼 걸렸나 이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누가 걸렸는지 누가 안 걸렸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다. 이런 거는 전수조사예요. B강의 수질 오염도. 이 강에 뭐 중금속이 얼만큼 들어있나 이런 걸 알아보고 있어요. 그 물을 다 퍼가야 되나.
아니지, 일부만 해도 그것만 보면, 아, 전체 강이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구나라는 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겠지, 그죠? 요런 거는 표본을. 자, 각 가구의 팔을 한달 소비 전력 소비량. 이거 전수야, 표본이야? 헷갈리지, 그죠? 전수를 해야 돼, 표본으로. 아파트가 예를 들어 한 100가구가 있어, 아파트. 그 전력 소비량을 조사를 하는 거야, 전력 소비량. 다 해봐야 돼, 안 그러면 한 1층만 딱 하고 치워도 돼. 당연히 다 해봐야지. 어느 집이 얼만큼 썼고, 그거를 몇집딱 조사하고 모르잖아. 그 이것도 전수조사. 언제 전수조사한다는 거, 그거로 담을 잡아야 돼. B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 액정의 강도 검사. 이거를 뚜디 했는데 어느 정도 뚜디 패니까 깨지다 보면 다 깨끗하게 맞는 거야. 이것도 표본하는 게 맞겠지, 이게? 됐잖아.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한 개씩 뽑아 표본으로 할 때. 표본으로 할 때. 복원 추출하는 경우. 아까 복원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다, 그지? 그럼 제일 처음에 한 개를 뽑을 때는 10가지. 아, 10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한 개를 뽑을 때도 10가지. 계속 뽑을 때마다 10가지씩의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비복원이야. 자, 제일 처음에 뽑을 때는 10개지만, 그 다음 뽑을 때는 9개 중에 뭐가 하나가 뽑혀오겠지. 8개 중에 한 개가 뽑혀오겠지. 모평균이 50이고 모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 크기가 16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반. 자, 지금부터 X바에 대해 묻고 있는 거라, 그지? X는 어때, X는?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는 4야. X바는 표본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거를 평균 낸 거, 그게 X바야. 그 X바가 지금부터는 변수가 돼. 그럼 이 X바는 평균을 구해보면 모평균하고 같다고 했지. 이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요거 루트 치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럼 루트 n 크기가 지금 16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240. 모평균이 32고 모표준 편차. X가 그렇단 말이야, X는 평균이 32고 표준 편차가 5다, 이 말이야, X는. 모집단에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거는. 그런데, 크기가 100인 표본을 꺼집니다. N이 100이야, 이제 N이. 크기가 100인 표본을 꺼집니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역시 정규분포 따른다 했지.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32 그대로예요. 분산은 100분의 시그마 제곱. 그리고 10제곱, 5제곱이니까 10분 5의 제곱, 2분 1의 제곱, 0.5의 제곱, 요런 분포를 따른다. X바를 따를 때는 평균이 요렇고 표준편차가 요렇다. 그것만 딱 바꿔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풀이했던 거랑 똑같이 해줍니다. 표준화도 똑같은 방법을 해줍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이 이렇고 표준편차. 그러면 신생아의 체중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병원에 있는 신생아 체중 X는 평균이 3.2, 표준편차가 0.6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하는 신생아 중에서 9명을 이미 추출하여 체중을 조사할 때 체중의 평균이 X바다 이 말인데 체중의 평균이 9명의 평균이 그걸 X바라 X바가 2.6 이상 3.8 이하일 확률은 표본은 무조건 표본 평균을 다루는 거야 표본 평균 그러면
이때까지 봐. 정규 분포에서 이런 거 다 표준화시켰다. 그럼 그대로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야. 자, 2.6에서 평균을 빼라고 했지. 평균은 그대로 3.2야. 표준 편차를 나누라 했다, 그치? 표준 편차는 0.6 요걸 썼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썼다. n분의 시그마 제곱. 9분의, 요거 3제곱. 9분의 0.6의 제곱. 요거 루트, 요게 표준 편차가 돼. 그럼 3분의 0.6. 그러면 30분의 6, 5분의 1, 0.2가 되는데, 0.2. 표준편차가 0.2니까 0.2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이거 빼면 얼마? 너무 어렵다. 10을 다 곱해놓고 하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3이지. 이게 마이너스 3이다. Z. 이제 3.8에서 빼는 거야. 3.8. 여기 3.8이야. 3.2를 빼면 0.6이니까 0.6 나누기 0.2 하면 3이 돼. 그럼 요거 계산하는 건 아까랑 똑같이 해야 되죠. 봐라.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제? 단지 Z바, X바에 대해서 다룰 때는 평균은 요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분산을 쓸 때 N분의 시그마 제곱, 그게 분산이라 그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계산을 똑같이 해줘.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6월 저축액의 평균이 6월 저축액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그 X는 평균이 67만원, 표준 편차가 20만원인 정규 분포를 따르다. 직장인 저축액 평균이야. 이 도시에 직장인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네. 100명을. 그럼 크기가 100인 표본을 해놔. 표본. 자, 표본은 자, 미리 해놔버리자. X바라 했다. 그지? 무조건 표본은 그 표본의 평균을 따릅니다. 평균. 그 평균은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아요. 분산만 20제곱을 100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 10제곱이니까 10분의 20이 2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X바를 다 볼게요. 자, 이제 봐, 구하라는 게 봐. 이미 추천하여 조사한 요 평균이 65만원 이하일 확률. 요 X바가 6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제 여기서 똑같이 표준해줍니다. 여기서, 바꾼 여기서. Z가 65에서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요 확률 보여주면 되죠. 똑같다는 거 알겠지? X바를 다룰 때는 분산만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었다 하면 그것만 잘 생각해.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성인 기준 당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25g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A탄산음료 한 캔에 포함된 당분의 양은 그럼 당분의 양을 확률변수에 X란다. 그럼 그 X는 평균이 24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이 세 명이 A탄산음료를 각각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를 추출해. 그럼 추출한 N이 세 가지다, 그제? 그럼 N이 25일 때 하나 계산하고 N이 50, 100일 때, 그 다음 N이 225일 때, 요때를 한번 계산해봐. 자, 요런 분포를 따르는데, 크기가 25인 표본을 끄집어내면, 그때 표본 평균은, 크기가 25인 표본을 끄집어내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이라. X바들의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이 25분의 5의 제곱, 즉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100을 할 때는 요 X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은 24 그대로지만 이제는 10제곱분 5제곱이 되는 즉 0.5의 제곱 0.5의 제곱
225가 될 때는 평균은 그대로 있지만 요건 15제곱이지. 그럼 3분의 1이죠. 자, 이 크기가 자꾸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자꾸 작아진다는 거 알겠지? 표준 편차가 자꾸 작아지는 거.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야? 생각해. 자, 초코파이가 있어. 초코파이를, 자, 공장에서 만들 때 한 개에 100g이라고, 100g짜리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한 개. 그럼 각 봉지마다 들어있는 건 다 원래 100g으로 만든 거예요, 100g으로. 근데 실제 공장에 가가지고 한 개 한 개 다 조사해보면 100g이 아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하여튼 100g 근처에 어떤 비슷한 값을 가지면서 이게 막 차이가 났어, 차이. 그 차이 나는 그게 크면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이러지.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장에 가게 되면 이게 분명히 100g이야, 100g. 100g인데, 실제로 해보면 99도 있고, 102도 있고, 삐죽삐죽 할 거야. 100, 정확하게 100인 것도 있었고. 하여튼 삐죽삐죽 적고 많고 막 이렇게 되잖아. 공장에 가서 하나를 보면. 근데 팔 때는 어떻게 팔아? 팔 때는 초코파이 한 봉지씩 안 팔잖아. 한 박스씩 팔잖아. 그지? 그럼 한 박스에는 한 10개가 들어있지. 10개. 그럼 그 박스가 뭐가 돼? 표본의 크기가 10인 표본이 되는 거야. 자, 표본은 그러면 안에 몇 그램으로 적혀있어? 당연히 1000g 적혀있네. 1000g. 그 표본에는 100g이 적힌 게 아니고 용량이 1000g 이렇게 적혀. 용량이 1000g이 적혀. 그럼 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10개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놈은 100g보다 많은 게 있었고, 어떤 놈은 100g보다 적은 것도 있었고, 임의로 담았기 때문에, 그지? 그 삐죽삐죽삐죽한 것들이 어떻게 돼? 서로 간 상쇄되면서 거의 1000g에 맞춰지는 거야. 이거나 한 박스를 딱 만들어 버리면 요 박스의 평균은 요 값이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훨씬 덜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점점 그 삐죽삐죽 그 적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지? 이렇게 바뀌면, 평균이 25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야. 뭐가? 이렇게 됐을 적에 X바가 25 이상일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적에 X바가 25 이상일 확률. 그럼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그럼 이제 그 확률이 바뀌어. 됐다. 근데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거를 요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 분 다 하라. 이제 마지막. 목평균의 추정. 추정. 추정하는, 추정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추정할 거야. 자, 내가 뭘 추정할 거냐면, 너가 학교 2학년 전체 중에 한 30명의 확통 점수를 내가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내줘. 평균. 그럼 그건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지. 자, 크기가 내가 30이 되는, 크기가 30이 되는 표본을 하나 끄집어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확통에 대한 점수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45점이 나왔어. 45점이 그럼 대충 너가 그 점수를 내가 짐작하겠지. 몇 점이라고. 45점 근처에 내가 이렇게 짐작할 거야. 누가 안 물어봤어. 근데 지원자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 45점 근처에 있네. 근데 그걸 표현해 보라고. 표현. 우리 학교 점수는 몇 점일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45점. 이렇게 하면 100%. 45점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대충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아, 평균이 45점이니까. 한 44점에서 한 46점 사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요. 40점에서 한 50점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30점에서 한 60점 사이에 있겠네.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벌어지겠지, 이제? 그럼
누가 제일 정확해? 이 ABC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정확하게 C지. 30에서 60 사이에서 확률은 100%지, 100%. 평균이 40%. 평균은 바로 개인 점수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그제? 평균은 별로 안 바뀐단 말이야.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 요 평균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런데 봐. 이렇게 해보니 의미가 있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지. 30점이란 말이야, 60점이란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맞을 가능성이 높기는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듣는 사람이 도대체 몇 점이란 말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런데 한 요 정도쯤 되고 이렇게 좁혀서 해주면 틀릴 가능성은 있어. 실제 평균을 또 보니까 47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틀릴 가능성은 있지만 의미가 많이 높아지겠지. 이거나. 그래서 이게 넓고 좁고 이런 게 좋고 나쁘고 이 개념하고 없는 거야. 이게 넓다 해서 좋은 거고 넓다 해서 나쁜 거 이런 게 아니고 넓든 좁든 그거는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실내 구간이다 이렇게 불러. 이 폭을 어디부터 어디가 40에서 46에서 46, 40에서 50. 요거를 우리는 실내 구간이다 불러. 실내 구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10. 그거를 실내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말이지, 신뢰도. 신뢰도 하니까 무슨 느낌 들어? 믿을 수 있는 어떤 정도 그런 개념이지, 그지? 자, 이 ABC 세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당연히 C지, C. 이래나. A는 억수로 틀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C는 절대 안 틀리겠지. 이렇게 이 구간을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신뢰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뢰도를 이 정도 해버리면 그냥 100%예요, 100%. 절대 안 틀려, 이렇게. 그럼 신뢰도 100%, 이건 아무 의미 없지. 그 신뢰도는 100%를 안 써. 신뢰도는. 주로 쓰는 게 95%, 99%를 써요. 95%, 99%. 즉,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적당하게. 뭐 신뢰도가 30, 이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도를 몇 프로로 보통 잡아서 하냐면 95%, 99% 주로 두 개를 써. 두 개만 쓴다는 게 아니고 신뢰도가 크다 하면 무슨 뜻이야? 이 폭이 넓어지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신뢰도가 클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 그냥 그럼 의미만 잘 생각해. 뭘 애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신뢰도가 높다 하면 이 폭이 커지는 거야.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95%보다는 99%하면 이 길이가 더 길어져. 신뢰도가 높을수록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게 신뢰도야. 그럼 신뢰도 95%라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95%로서 이렇게 신뢰 구간을 내가 딱 잡았어. 95% 신뢰 구간을 잡으면 점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내가 이렇게 딱 이야기했다.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40에서 50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실제 평균이 그럼 뭐 평균이겠지, 그지? 실제 평균이 요 안에 있을 확률. 즉, 95%를 하면 95번을 이렇게 내가 추정해. 요, 어디에 있을 거다, 어디에 있을 거다, 95%로 100번을 추정을 하면 한 95번 정도는 실제 평균이 그 안에 딱 들어있다. 그게, 그거를 우리는 신뢰도다. 그리고 이게 공식이. 좋아졌다, 이제. 하나도 틀린 거 없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1.96도 나오고, 2.58도 나오고.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네. 하나도 안 복잡해. 그래서 요거만 하면 이제 끝이다, 끝.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까지.